진짜 저한테 공이 올지도 몰랐는데 항상 준비하고 계속 형들이랑 말하면서 볼 받으려고 그 위치에 계속 있었는데 진짜 아다리 맞게 딱 그 위치에 와가지고 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시즌 변화 굉장히 8명이 박태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박사 득점을 줬습니다. 선정이 나요. 높게 뛰어졌고 측면을 완전히 파기한 이후에 엄승 선수의 크로스. 헤이 선수가 강도가 좀 약한 아, 상황에서 이지호 다시 뒷공간을 변형해 보는데요. 쫓아가는 엄지성의 엄지성 선의 크로스 살려냈습니다. 박상준 그런 볼이고요. 그러나 두 공격 루트를 참으면서 공격을 좀 풀어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정하고 펠리페 왼쪽 다시 오른발 뛰어졌고 헤더 선정 시즌은 앞서 6라운드 통해서 시즌 마스크를 바로 신고했고요. 왼쪽 측면 아길라르 우선 잡아놓고 들어가는 거죠. 공중에서 빠르게 볼을 뽑아내고 있는 엄지성 선수입니다. 뛰어졌고 펠리페 헤더 에이스 살려냈어요. 두 명의 수비를 오른쪽으로 전개 잘 봤어요. 엄지성 빠르게 전개 잡았습니다. 앞쪽에 동료 두 명 있어요. 두 명 사이에나 네 개 발 발이 빠릅니다. 뭐 경기를 매 경기마다 좀 다르게 치러냈는데 예. 앞으로 좀 퍼펙에 대한 경기를 좀 치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라 좀 큰 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펠리페와 함께 이제 헤이스가 많이 올라와서 압박을 함께 하고 있고요. 측면에서 받아들였죠. 선수 하나하나가 좀 소중한 인천인데 문전의 네. 퇴장 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볼을 끌어냈습니다. 저쪽 끊겼습니다. 돌려냈던 펠리페 다시 한번 엄지성 중앙으로 치고 올라옵니다. 엄지성 슛! 탱크로 나왔어요. 뒤집으면서 다시 한 번에 엄지성이고요. 펠리페 추가받고 박상준 들어왔습니다. 짧게 내줬고 수하고 있는 조선 감독이 변하고요. 친구입니다. 몸으로 막아냈던 김광석 코너킥. 박스 안에서 자리를 잘 잡았고 자 김원식이 벌려주고 있고요. 두고 들어갑니다. 넘어지면서 살려내나요? 인사이드로 가볍게 밀어내면서 그대로 K리그 데뷔골과 함께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준이 올라왔고 얼리 크로스 낮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려내나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동쪽 골의 기운이 느껴지는 엄지성. 박수 안에 볼이 투입되자마자 포스타치가 순간적으로 본인 센스를 발휘하면서 왼쪽 측면, 왼쪽 측면에 유동규가 배치되어 있는 후반전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광재 공격 오른쪽 다시 한번 깊이 찔러줬고요. 오른발 낮게 크로스 펠리페 잡아냈나요? 이제는 오른쪽 측면을 두드려 봅니다.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에 충돌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세컨 볼 살렸습니다. 김원식 그에 앞서서 완벽한 슈팅 몇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데브리지가 막아냈습니다. 자, 일단 펠리페 선수를 겨냥한 엄지성 선수의 크로스에서 슈팅이 네. 한번 접고 다시 중앙에서 엄지성 오른쪽으로 뛰어줬고요. 이지훈 잡아놓고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펠리페 다시 막아냈습니다. 살아난 볼인데요. 다시 중앙으로 전개 엄지성 주고받고 엄지성 왼쪽 돌려줍니다. 이윽뜸 높게 뛰어줬어요. 펠리페 굴절됐습니다. 다시 그런 볼 페이스 페이스 이쪽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 반대편 갑니다. 자 그대로 진행한다면 수비를 6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윽뜸이 뛰어줬어요. 펠리페 쪽 박스 안쪽에서 끌어가는 볼입니다. 자,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엄지성이 오반했습니다. 아, 펠리페는 겨냥했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머리로 밀어내는 오반성. 겨냥해서 살아있습니다. 다시 밀어내는 김광석이고요. 높게 뛰어줬어요. 김광석이 헤더였고요. 살려내는 김원식이 앞쪽을 찔러줍니다. 펠리페 움직임도 있고요. 아, 오른발로 뛰어줬습니다. 반대편. 바뀌어내고 강력한 슈팅. 예. 아 이태가 그걸 주면서 선발했습니다. 예. 다시 공격을 시도하는 광주고요. 헤이스에게 헤이스.
디펜스 3명 사이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엄지성입니다. 엄지성 측면에서 중앙에 두 명의 움직임. 엄지성 오른발로 그라나 깊었습니다. 이제는 지금 그라운드에 쓰러앉을 정도로. 아직 올 시즌 풀타임 경기가 없었던 엄지성이라. 그렇죠. 자 80분대가 넘어서니까 확실히 피지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일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경련이 온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좀 통증을 느꼈던 엄지성을 대신해서 송승민이 교체 투입되는 모습입니다. 엄지성 선수 오늘 좋은 역할을 했고 캐리가 그렇죠. 또 일찌감치 캐리그도 데뷔골을 잡아내면서 중요한 순간에 동점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